반도체 전자 산업 등의 산업기술 아닌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? 유용하면 유용하다고 말해야지 산업기술인지 따져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? 이러다 사람이 죽어도 감옥 가는 사람 없고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끝내면서 공장 위험 알리면 몇 년씩 감옥 가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. 전체를 잘 살펴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그 말
약간 권리 이런 걸 침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정대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국가의 핵심 기술의 비공개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의 최종 목적의 사용이나 이게 완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천재 입증 자료가 국가 핵심 기술로 맞춰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국민 보호 아래의 권리 이것을 지켜나가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해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가 그걸 제대로 꼼꼼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반성적으로 살필 수 있는 얘기가 되어서 저도 열심히 할 수 없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전말 하시는 중에 국민 의원님 보셔가지고요. 국민 의원님 인사 말씀까지 듣고 이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. 얼마 전에 발의된 교육 방법안이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SNS에 올린 것 같고요. 나중에 말씀 드린 이 법안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에 영향이 있다라는 듣고 법안 발의를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수업을 인식해서 공급체에 저항을 만든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어서 감사합니다.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시고 산업기술보호법 예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법이 국회의원님께서 결제를 시작해 주셨는데요. 산업기술보호법 예정 강화 방향이 어떤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그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요. 산자부에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합니다. 산자부는 삼성의 요청대로 보고서에 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했고요. 그 시기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금 저희가 운전하고 있는 법과 관련된 이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한다. 다른 의원님은 그 이후에 중앙행정수사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그 보고 동계 결정을 취소하자 단원님은 거기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한 것이고요. 소송이 제기되자 삼성은 다시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임으로 공개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그 분회의에서 현재 위원장 통합안으로 가결이 됐습니다. 그 직후에 이제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의 통과 소식을 알렸는데